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건강에 득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와 맛도 영양공학도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추천해요. 달콤한 믹스커피 못 끊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믹스커피보다 더 맛있는 꿀 조합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커피와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계피 시나몬인데요. 커피와 시나몬에 좋아하는 이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카푸치노를 마실 때 따뜻한 우유 거품 위로 시나몬 파우더를 툭툭 올려서 먹으면 시나몬의 은은한 달콤함, 향긋함과 씁쓸한 커피와의 조화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계피는 향신료 중에서도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등 건강에도 좋아서 커피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커피에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론 계피를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 실론 계피는 단맛이 강하고 향이 부드러운 반면 카시아 계피는 매운맛이 나고요. 또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장기간 복용 시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실론 계피 파우더를 구매하셔서 커피에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우유나 두유인데요. 커피와 부드럽고 고소한 우유 두유와의 조화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우유가 들어간 커피 음료를 즐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궁합이 좋아요.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칼슘을 배출시키고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두유와 함께 마시면 좋고, 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위에 자극이 될수 있는데요.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이 위산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치즈인데요. 커피와 치즈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합이에요.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치즈와 씁쓸하고 따뜻한 블랙커피의 조화는 참 좋죠. 안 드셔보신 분은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믹스커피와는 또 다른 중독성이 있어요. 커피 드실 때 브리치즈나 까망페르 치즈도 좋고요. 그라나 파다노 같은 하드치즈 한 조각을 곁들여보세요.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영양학적으로도 치즈는 커피에는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A, B, D 등도 풍부해서 같이 드시면 좋아요. 다음은 제가 커피 마실 때 거의 항상 함께하는 이것, 커피와의 꿀조합, 바로 견과류입니다. 고소한 견과류와 씁쓸한 커피와의 조화가 참 좋죠.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칼륨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심장질환 예방, 노화 방지, 두뇌 발달, 항암 효과 등등 건강상 이점이 정말 많은 식품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카카오 파우더입니다.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100% 카카오 파우더를 커피에 넣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카카오의 진한 풍미 때문에 커피를 조금만 넣어도 진하고 맛있어요. 카카오 파우더 한 티스푼, 커피 약과,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넣고 커피를 만들어도 우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잘 어울려서 좋고요. 또는 80-90% 이상 되는 다크 초콜릿을 커피와 함께 하셔도 좋은데요. 달콤한 초콜릿과 씁쓸한 커피와의 조화가 참 좋죠. 또 카카오는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고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 질환에도 좋고요. 하지만 카카오도 커피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와 궁합이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추천했는데요. 아직 믹스커피를 끊지 못하는 분들, 씁쓸한 커피만 마시기에는 뭔가 아쉬운 분들,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맛도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